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아니고, 예, 오늘은, 뭘좀 알려주려고, 예, 자랑 기념, 자랑 기념? 예,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냥 누워있다가, 아, 할거 없어가지고, 영상이나 찍어야지요. 자랑 영상 한번 찍어야지 하고, 예, 지금 누워있다가, 갑작스럽게, 핸드폰으로, 예, 영상을 찍는데, 제가 요번에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 왜 샀냐면은, 그냥 산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비밀번호. 짜자잔. 정말 좋아해요. 이거, 아, 촬영 기술이 이거 별로 안 좋아서. 자, 보면은, 와, 이거, 유튜브도 막 엄청 크게 볼수 있어. 아이, 되게 좋아. 에이, 공 가릴 거 있네요. 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바일 레전드 신규 영웅 모스코프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꾹.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고요? 와우. 네, 왜 결론은 이거 왜 샀냐? 자,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컴퓨터로 옮기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영상을 녹화하는 곳인데, 참 안경 좀 쓰고. 자, 여기 보면은, 블루스택 있죠, 블루스택. 블루스택으로 이제 제가 녹화를, 모바일 게임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블루스택으로 녹화를 해요. 근데, 블루스택으로도 이제 안 되는, 녹화를 못하는 게임이 몇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rrow.io, 그 화살 키우기라고 유명하죠. 그거랑 오늘도 환생, 이게 블루스택으로 안 켜져요. 예. 그래서 이제 뭐그 게임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예, 아이패드를 그래서 산 거죠. 녹화를 더 많은 게임을 이제 녹화를 하려고 이 아이패드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꽤 비싸더라고요. 예, 일단 아이패드 96만 원에 구입을 했고 필름도 샀어요. 필름 플러스 이제 좀 있으면 이 뭐야 케이스랑 또 뭐야 무선 랜카드라고 있어요. 그다 합치면은 거의 이게 진짜 한 100만 원 들었어요. 와, 이거 녹화 안 하려고 이거 100만 원이나 투자를 하는 예, 석수였습니다. 예, 뭐 결론은 이제 아이패드 자랑 기념 이제부터 다양한 녹화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비비염.